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청춘 마이크 시너지 서울로 데이 4 계절은 4개 사랑의 4자 4 데이 4 돌아왔네요. 서울 각지에 있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릴레이로 연결시키면서 퇴근 시간에 지쳤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 청춘 마이크 시너지 서울 릴레이 콘서트. 오늘도 두락과 영희가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데이 1, 2, 3 잘 보고 오셨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기대를 가지고 데이 4의 라인업을 봤더니 야, 이게 웬일이야. 계속 올라가. 매일매일이 하이라이트야. 여러분 오늘도 기대를 해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 오늘 같은 경우 아 진짜 균형감 있는 만남입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한 콜라보예요. 동서양의 타악기와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바로 그 밴드. 국내 유일, one and only 브라스 밴드. 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 시도 갑시다. 브라스 밴드 시도입니다. 저희 처음 들으실 곡은 청춘가라는 노래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꿈을 먹고 사네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달 어디 갔나 내 청춘 할 일 없이 뜬 구름만 쫓아가나 해.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혈혈단신. 까만 밤 우는 벌레 나도 따라 울고 싶네. 달래 보고 힘든 맘 훌훌 털어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해.
500년은 아니어도 남은 생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세상 기댈 곳 없어 달려야만 하네. 꽃다운 내 청춘 이대로라면 백발이 되어도 쉬지 못하리라. 천이 가고 일이 가고 열이 가고 졸이 가도 어딜 가나 끝없는 일. 세상 끝도 없이 달릴 내 청춘이라면 달달리 도는 바람 따라 춤이라도 추장구나. 남은 생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허스름 달밤에 지쳐 집에 가 터벅터벅 못다운 내 청춘 이대로라면 백발이 되어도 쉬지 못하리라. 천이 가고 일이 가고 열이 가고 졸이 가도 어딜 가나 끝도 없이 달릴 내 청춘이라면 달고 도는 바람 따라 노래라도 하자고. 그렇구 말고 한 500년은 아니어도 남은 생을 살자는 데 성화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고 한 500년은 아니어도 남은 생을 살자는 데 성화요. 나는 청춘이란다. 한 500년은 아니어도 허락된 남은 생 멋지고 좋다 지워다 좋다 살아낼 테다. 문득적 할 때 내일이 오늘 되어도 아무개야 소감하라 나는 청춘이란다. 500년은 아니어도 남은 생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지금까지 국악 브라스 밴드 시로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 두당탕탕 두당탕탕. 아 활기차 도레미파솔라 시도의 공연이었습니다. 아 나 이런 시도 너무 좋아. 시도 사랑해요. 자 데이 4의 두 번째 예술가 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예요. 핸드팬 연주와 함께 인형극의 요소가 가미된 그런 공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엽지만 또 뭔가 평범한 듯하면서 활기찬 그런 공연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 소개입니다. 상상 구락부. 저기 좀 마이크 저기 마이크가 아직 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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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야 잠깐만 아 마이크 청춘 마이크 아이고 머리야 잠깐만 나가 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가 이야기는 꼭 해야 쓰겄어 뭐야 나가 여기 옆에 있는 정릉천에서 이 버스킹 공연을 할때 말이야 서울말 나는 서울 사람이다 나는 서울 사람이다 나는 서울 사람이다 혹시 방 안으로 무지개님이 들어오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제 방 안으로 무지개님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추워서 발을 물에 담그지는 못하고 여기 정릉천 주변에 앉아 핸드팬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어? 저 좀 도와주세요. 왜? 저기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어디? 저기요. 저는 아이와 함께 다급히 옆에 있는 돌다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 한 분이 물속에서 무언가 찾고 계셨습니다. 온몸이 다 물에 젖은 채 말이죠. 저는 할머니를 물 위로 올라오시게 도와드린 다음 물속에 빠져있는 핸드폰을 꺼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좀 크게 다치신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돌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물속에 빠지신 것 같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할머니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전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방위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훈련받은 응급처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생! 첫 번째, 주변 사람을 특정하여 도움을 청한다. 거기 가운데 손가락에 계신 분. 아, 말고. 새끼 손가락에 계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 거기 엄지 손가락에 계신 분. 휴지 좀 구해주세요. 두 번째,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특히 머리를 다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야 하죠. 저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나이는요? 혹시 가족분 연락처 기억하고 계세요? 다행히도 할머니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해 주셨고 잠시 후에 도착한 따님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연주를 한다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걱정과 뿌듯함을 가진 채 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 방문을 열었을 때 무지개님이 제 방 안으로 들어와 계셨습니다. 마치 칭찬 스티커처럼 제 방 안에 붙어 있었죠.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제 상패에 해님이 빛을 비춰줘서 빛이 굴절되어 무지개님이 제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프리즘 굴절 효과, 과학 시간에 배워서 다들 아시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제가 지금까지 받은 칭찬 스티커 중에 가장 밝고 아름다운 스티커였습니다.
청춘 마이크. 자. 예스. 상상 그락부. 어? 여기 어디 갔지? 영아. 영아. 영이 나. 자, 무라일차가 된 영이와 두락. 이제 다음 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비 오는 날 밤에 와인 한 잔. 그리고 햇살이 내려쬐는 공원. 시원한 바람이 부는 휴양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즈 좋아하세요? 저 재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재즈를 온라인에서도 이런 릴레이 콘서트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멋진 듀오 석지민과 이소희가 만난 재즈 라디오를 영희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Let's g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석지민 이소희의 재즈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Sleigh Ride랑 그리고 Taking a Chance on Love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공연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Just hear the sleigh bells jingling, ding, ting, tingling too. Come on, it's lovely weather for a sleigh ride together with you. Outside the snow is falling and friends they are calling you. Come on, it's lovely weather for a sleigh ride together with you. Giddy up, giddy up, giddy up, let's go. Let's look at the show. We're riding in a wonderland of snow. Giddy up, giddy up, giddy up, it's grand. Just hold in your hand. We're running along with a song of a wintry fairyland. Our cheeks are nice and rosy and comfy and cozy are we. We snuggle up together like the world of a feather would be. Let's take the ride before us and sing the same chorus all our two. Come on, it's softly feather for us and ride together with. There's a birthday party at the home of Farmer Gray. It'll be the perfect ending of a perfect day. We'll be singing the songs we love to sing without a single stop. Worry was the chestnut pop. There's a happy feeling nothing in this world can buy. When the pets are on the chocolate and the pumpkin pie. It'll nearly be like a picture print by Carrier and Knives. These wonderful things are the things they remember all through life. Just hear the sleighs jingling, ling, ting, tingling too. Come on, it's softly where the photos were right together with you. Outside the snow is falling and friends are calling you. Come on, it's lovely weather for us right and right together with you. Giddy up, let's go, let's look at the show. Riding in the wonderland of snow. Giddy up, it's grand, just hold in your hand. We're grinding along with a song of a wintry fairyland. Our cheeks are nice and rosy and comfy and cozy are we. Cause we are snuggled up together like the birds of feather would be. It's lovely weather for a sleigh ride together with you. Come on, it's lovely weather for a sleigh ride together with you. Just hear those sleigh bells jingling, a tingling too. It is lovely weather for a sleigh ride together with you. Come on, it's lovely weather
crack again. I hear the trumpets blow again. I'll go again, taking a chance on love. Here I stand again, about to beat the band again. Feeling grand again, taking a chance on love. I saw that guy's not afraid of. I never would try, but now I'm taking the game of. And the ace of heart is high. Things are mending now. I see a rainbow blending now. We have a happy ending now. Taking a chance on love. Here I go again. I hear the trumpets blow again. I'll go again. Taking a chance on love. Here I stand again. About to beat the band again. Feeling grand again. Taking a chance on love. I thought that cards were a frame of. I never would try. But now I'm taking a game of. And the ace of hearts is high. Things are mending now. I see rainbow blending now. We're boy happy ending now. Taking a chance on.되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이크를 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재즈 재즈 J to the A to the double Z 재즈 제대로 느끼셨나요? 재즈 라디오 멋진 디오에게 반응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우. 자, 벌써 데이 4,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일상의 어떤 시너지가 되고 있나요? 에너지가 되고 있나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시간 어떠세요? 바로 내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내일도 영희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락이었습니다. 안녕.